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모인에 대해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또다시 보류한 것을 두고 관련 업계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 연속 심의를 보류한 것은 정부의 암호화폐 주홍 글씨가 일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모인이 제외된 이유를 두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모인은 총 5가지 사안인 3만 달러로 제한된 해외 송금액 완화, 외화 수취 시 고객 절차 간소화, 일간 거래 내역 보고 절차 간소화, 외화 송금 해외 업체 국내 등록, 암호화폐 해외 송금 허용 등의 임시 허가와 실증 규제 특례 요청 등의 완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해외 송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법무부와 금융위 등 대다수 부처들이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인 측은 암호화폐 해외 송금이 자금 세탁 등 범죄 활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성이 무엇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해외 각국의 블록체인 해외 송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도 전했습니다. 실제 3대 암호화폐로 평가받는 리플은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해외 송금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가 크게 주목받고 있어 오랜 세월 해외 송금을 책임졌던 스위프트의 퇴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합리적 인식보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 경쟁은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 내내 빗장이 풀리지 않는다면 막대한 기회비용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